하나. 어? 하나. No. 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마음이 예쁜 사람들의 공간 체크스토리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강아지 키우시나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해외 사이트에서 막 뭘들을 이것저것 구매하면서 막 찾아보다가 되게 귀여운 걸 발견했어요. 바로 요건데요. 강아지 뼈다귀 모양처럼 생긴 요 몰드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사용처를 보니까 강아지 이름표 만들 때 많이들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강아지 이름표에다가 제가 말린 꽃으로 예쁜 이름표를 오늘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재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작은 거 몰드, 큰 몰드 준비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레진에 섞어 쓰는 반짝인데요. 요게 들어가니까 더 예쁘더라고요. 레진은 24시간 경화되는 레진 두 가지 준비했고, 그리고 이제 레진 섞어 쓸 저희 커피 마시고 남은 통, 그 다음에 스푼, 요거 꽂이는 요거 마지막에 섞을 때 필요해서 준비했고, 그 다음 핀셋, 어떤 수국이에요. 요게 해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 몰드가 되게 작다 보니까 큰 꽃은 잘 안 들어가서 오늘 주 재료는 조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울이랑 히툴도 같이 준비했습니다. 레진이 손에 닿거나 그러면 안 좋기 때문에 일단 이거 니트에 장갑을 끼고, 그리고 저는 마스크도 준비했어요. 먼저 주제랑 경화지를 섞어줄 거예요. 0점 맞춰주시고, 주제는 25g, 그리고 경화지는 21g을 넣을 거예요. 25g, 그리고 다시 0점을 맞춰주시고 경화지를 21g 넣을게요. 이제 얘를 저어줄 건데요. 빨리 저으면 기포가 생기기 때문에 천천히 저어주세요. 젓다 보면은 이렇게 실금이 생겨요. 이게 보이시죠? 이렇게 약간 실처럼 생기거든요. 이게 없어질 때까지 천천히 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 섞어주고요. 저는 이 반짝이를 넣어줄 거예요. 지금 양은 이거 한 스푼 정도. 자, 이렇게 같이 섞어줍니다. 기포인지 반짝인지 모를 만큼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걸 같이 넣어주었습니다. 그 반짝이를 넣으면은 더 기포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기포를 잠깐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게 한 다음 휘툴로 살짝. 자, 이렇게 기포를 어느 정도 제거했으면 이제 그 몰드 안에다가 넣어볼게요. 여기 레진은 살짝 밑에 깔아준다는 생각으로 살짝 부어주세요. 꽃을 이용해서 잘 끝까지 됐는지, 이게 금방 다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디자인이 다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 레진은 하루, 약간 24시간의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내일 굳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일은 마무리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진을 경화한 지 이제 24시간이 지났는데요. 잘 경화가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저께 두 개를 경화를 했어요. 일단은 아주 단단하게 잘 됐거든요. 오! 완전 예뻐. 이게 이렇게 반짝반짝반짝해서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수국으로 한 것도 한번 볼게요. 뒤쪽에 그 꽃이 잘 안 보이긴 하네요. 이거는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금박 스티커가 있어요. 영문으로 된 거. 요거를 붙여볼 거예요. 이름을. 저희 강아지 이름이 탄이에요. 그래서 TAN을 붙여보겠습니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너무 고급진데 이번에는 이쪽에다가 한번 해볼까요? 밀크라고 붙여보겠습니다. 스티커가 잘 떼어지도록. 자, 여러분 이렇게 귀엽게 두 개가 완성이 됐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오, 너무 예뻐요 진짜. 엘세부리를 완성했습니다.
짜잔. 여러분, 오늘은 귀엽고 깜찍한 이렇게 네임택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꽃으로 만드니까 만드는 기분도 좋고 또 되게 가벼워서 아이들이 차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좋아하는 꽃으로 우리 아가들을 위한 네임택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 정말 추천합니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이 영상 꼭 보여주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공유도 잊지 마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굿바이!